그렇게 에, 그 사람의 손님의 욕심을 이용을 해서 돈을 뽑아먹는 게 사기 수법이에요. 사기 수법인데 그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야. 그게 사기인데 가스라이팅인데 속임수, 거짓말, 약간 그막 나쁘게 음흉한 마음으로 이 사람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이제 감언이설 한 건데 그게 뭐 진짜 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빌고 나는데도 장사가 안 돼. 예? 답답해. 예? 돈은 몇백만 원 나갔는데 똑같아. 잘못된 거잖아. 그 연락을 하면은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속된 말로 그 무당은 잠수를 탄 거예요. 돈만 빼먹고 이거 사기잖아, 사기. 근데 이걸 갖다 고소하잖아요. 그 가게에서 뭔가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안 돼. 사기가 처벌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아 이거 사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이런 방송 키고서 얘기하면은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또 내가 고소를 당해.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내가 고소를 당해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벌금을 몇번 냈어.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나를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법이 그래, 지금요. 아주 잘못되어 있고 불합리한 법이거든요. 아니, 빌어서 잘 된다고 해갖고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잘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타고 무방비 상태로 신경도 안 써주고 나 몰라라 하고 그 사기친 거 아니에요. 뻔히 사기인데 형사나 검사나 판사님은 그거를 사기로 안 봐. 그러니까 그런 걸 봐. 왜냐면 그 사람들은 법에 대한 매뉴얼대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잖아. 이제 이돈 뜯긴 사람만 억울한 거야. 이제 잘 되려고 했다가 아니 난 무당 말 듣고서 뭐 빌어주면 잘 된다고 해갖고 없는 돈막 그냥 막 여기저기 카드 막 카드론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안 됐잖아. 돈만 날린 거지. 힘든데 더 힘들어진 거지. 사기 당했는데도 고소도 못하고 이런 일이 지금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벌어지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빌으라고 할때 잘만 빌거나 좋은 선생님 만나서 빌면 장사도 잘될수 있고 덕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기도를 안 한다든지 뭐 올바른 신을 모시지 않았다든지 경력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잘 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무당된 지 1년, 2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다든지 비는 방법도 모른다든지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안 돼요. 그리고 법당에는 있지도 않고 맨날 밖에만 나가 있고 기도 다닌다고 거짓말 치고 법당에는 없어. 전화하면은 막 어디 기도 간다고 하고 어디 산에 왔다고 맨 거짓말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사람 손님들 돈 가지고 먹고 쓰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갖고 연락하면 연락이 이제 나중엔 안 되고. 이런 경우. 이게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이제, 힘들고 아플 수 있으니, 법당에다가, 기도를 올려라. 기도를 올려라. 기도를 올렸다가, 내가 이 돈을 돌려주겠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던 사람은 아마 1억이 넘, 1억 가까이, 그런 수법으로 당했더라고요. 인천 무당인데, 1억 가까이를 신당에다 올려라. 올려서 내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뭐한 달, 내지는 뭐 어느 기간 안쪽에 기도한 다음에, 이 돈을 내려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돈 받아놓고서 법당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면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해놓고서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돈을 안 돌려줘. 이거 사기 아니야. 남의 돈 갖다가 지가 왜 신당에다가 지 신이 뭔데, 그 잡신 모신데다가 지가 뭔데 거기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냐고. 신들이 돈 갖다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안 했는데. 응? 그래갖고 1억 돈을 뜯겨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돈 날린 사람도 있어요. 사기당한 거잖아. 제 영상 밑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인천 무당. 인천에 그 사기꾼들 무당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방송 나왔던 무당들. 지들이 돈 내고 나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무당들이 가짜 무당이에요. 그런 무당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자식을 위해서 얘가 건강이 안 좋고 일찍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 신당에다가 500만 원을 올려놓고 내가 기도를 해주면 이 아이의 애군 병액살을 거두어낼 수 있다. 500만 원을 올려놓고 기도한 다음에 3개월 후에 200만 원은 기도비로 쓰고 300만 원은 내가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서 6개월이 지나도록 그 300만 원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고, 응? 3개월 됐을 때 이제 바로 전화를 하고 싶은데 막 전화해서 닥달하고 뭐 그러면은 그 무당이 짜증내고 화내면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에 연락도 않고 돌려주겠지 기다리다가 날짜만 가고 돈은 안 들어오고 응? 이런 상태에서 진짜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그냥 안 돌려줘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돈 계산을 정확하게 좀 하는 사람은 아, 왜안 돌려주지? 3개월 있다 300만 원 준다 했는데 안 주네? 이상하네? 응? 불길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서 조금씩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전화하면은 전화 받기는 받는데 뭐 어디 기도 왔다 뭐 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요번에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갚아주겠다. 응? 입금시켜주겠다 해놓고서 또그 날짜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날짜 돼가지고 연락하면 또 통화가 안 되고 나중에는 전화하면 이제 진짜 연락이 두절돼 있고 그 300만 원을 못 받은 상태고 그럼 짜증나죠. 성질나죠. 예? 사기당한 거예요. 자, 신당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한다. 또는 신당에다가 폐물, 금이나 은 올려놓고 기도를 해야 성부를 본다. 신당에다가 금부치 같은 거 올려놓고 기도해라. 또 돈을 갖다 올려놓고 기도하면 좋다라고 말하는 무당들은 잘못된 무당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천지신령님들은 절대로 신당에다가 금이나 뭐 이런 거, 또 돈, 현금, 이런 거, 또는 통장, 막 별거 다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막 통장도 막 올린 사람도 있고, 뭐 금도 10돈 갖다 올린 사람도 있고, 뭐 현금도 뭐 1,000만 원 올린 사람도 있고, 이거 지금 뭐500 올렸다가 300 환불이 저기 돌려준다고 한 사람, 이거는 뭐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지만, 응? 힘든 사람한테는 300만 원도 큰 돈이겠죠? 이런 일들은 제가 수도 없이 제보를 받았어요. 300만 원 지금, 사기당했고, 그리고, 남편 몫으로, 또는 다른 가족 몫으로, 기도해야 된다. 50만 원씩. 1인당 50만 원씩 입금시켜라. 그러니까 가족이 3명이면 또150 입금시키면은 300에다가 150이면 450이잖아. 그러니까 500만 원 돈을 그 무당한테 이제 날려먹은 거죠. 그러고서 연락이 안 되고 받을 길은 없고 이런 것들이 무당들의 사기 수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을 모신 무당이나 스님이 신당이나 법당에 금을 올려라 돌려주겠다 또는 통장을 올려라. 기도한 다음에 통장 돌려주겠다. 또는 카드, 그리고 뭐, 또는 현금을 올려라. 올려놓고 기도하면 성부를 본다.
기도한 다음에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들은 다 사기꾼들이니까 절대로 거기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시게 될 것이고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심정을 느끼게 될 것이니 무당을 사칭하고 스님을 사칭해서 사람들 돈을 빼먹는 사기꾼들이니까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지금 1편, 2편에 나누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1편부터 다시 찾아서 제가 말한 거 다시 한번 쭉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던 분은 어머 나도 그랬어 할 것이고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이면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무당을 설사 만났어도 당하지는 않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